저 개인적으로 이제 홍인영도 말했는데 너무 멋있다. 일단 첫 월드컵이어가지고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설레고 기대만 한다고 그냥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성적 정할 수 있게 이제 명단 기다리면서 기대가 알람을 맞췄는데 피곤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게 일어났는데 명단 보고 와서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 많이 부담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필적이 보이는 것 수비적인 부분이죠. 진짜 많이 부수적인 부분 모든 포지션이 저는 다 다른데 많이 준비하면서 어떤 곳이 가운데였는데 일단 모든 여기 선수들이 다 경쟁자고 경쟁을 해야겠죠. 강인이야 너무 좋은 선수고 친하고 좋은 동생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게 당연한 거고 밖에서는 선배 관계로 재밌게 지내고 있는 거 같아요. 일단 흥민이 형이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하지만 흥민이 형이 와서 저희도 기분이 좋고 오늘 운동하는 모습에서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고 열심히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흥민이 형도 말했는데 너무 멋있다고 더 강해 보이고